안녕하세요. 서울시 합창단 M컬렉션 시리즈 시그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서울시 합창단 M컬렉션 시리즈는 음악사적 걸작과 소품곡들을 균형 있게 구성하여 다양한 작곡가들의 작품을 통해 합창음악의 매력을 선사합니다. 시그널. 시그널은 일종의 의사소통입니다. 그렇다면 작곡가가 보내는 시그널을 관객이 누리는 어느 정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옛 작곡가들이 음악에 숨겨둔 시그널을 1차적으로 받는 대상은 그 당시 그 시대의 청중들이었겠죠. 그러나 신기하게도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그 시그널은 전달됩니다. 그것이 바로 클래식의 힘입니다. 시그널 연주의 일부는 헨델과 바흐, 그리고 모차르트와 멘델스존의 작품으로 이루어집니다. 각자의 상황과 내용에 따라 작곡가들이 음악으로 표현해내는 시그널이 너무나 다르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그것을 느껴보는 재미가 있는 음악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일부를 여는 작품은 헨델의 대관식 찬가 중 1번 사제 사독입니다. 헨델의 대관식 찬가는 시그널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작품입니다. 헨델이 음악을 통해 보내고자 하는 시그널이 너무나 명확하니까요. 이 작품은 1727년 영국 조지 2세의 대관식을 위해 작곡되었습니다. 대관식이라는 행사, 그리고 헨델 시기의 영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을 생각해 보실까요? 사제 사독은 다윗 왕의 명령으로 솔로몬을 찾아가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헨델은 음악을 통해 신이 인정하는 왕의 정당성을 세상에 알립니다. 거기에 음악을 통해 영국이라는 국가의 위상까지 한 차원 높이죠. 이러한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매체로 헨델이 합창을 선택한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조금씩 상행하는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통해 듣는 이의 가슴이 벅차오르고 합창과 금관이 마치 하늘이 열리듯 동시에 등장하며 영광의 순간이 도래함이 느껴지는 그저 단순한 화려함과는 다른 감동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과연 이러한 시그널이 헨델 시대에만 통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 국왕의 대관식마다 그리고 승리를 염원하는 유럽의 축구리그에서도 이 음악이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음악에 숨겨져 있는 승리와 영광의 시그널이 시대를 지나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되는 음악은 바흐의 칸타타 131번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입니다. 바흐가 작곡한 칸타타는 예배 중에 교회 안에서 연주되던 극 음악으로 앞에 소개해드렸던 헨델의 곡과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작품인데요. 이 곡은 아주 깊은 절망에 빠진 인간의 상심을 노래합니다. 인간이 절망 가운데에서 신에게 바치는 간절한 기도를 바흐는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요? 이 작품은 다섯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 3, 5악장에는 합창이, 그리고 2, 4악장에는 절망의 깊이와 죄의 무게를 묘사하듯 낮은 음역대의 테너와 베이스 독창이 여성들이 부르는 합창과 함께 어우러져 배치되어 있습니다. 신의 도움을 갈망하는 애잔하게 펼쳐지는 합창을 통해 우리는 절망에 머무르지 않고 한 발자국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인간이 맛볼 수 있는 최정상의 영광의 시간과 가장 깊은 상심이라는 극과 극의 상황에서 부르는 신의 이름만큼이나 두 작곡가가 음악으로 보내는 시그널은 매우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그 차이가 더욱 각인되도록 이번 음악회에서 두 상황은 번갈아 배치되어 있습니다. 바흐의 작품에 뒤이어 연주되는 곡은 첫 번째 소개해드렸던 헨델의 작품 대관식 찬가의 세 번째 곡 왕께서 기뻐하시리라입니다. 헨델과 바흐의 작품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떠한 시그널을 보내야 하는가도 전혀 달랐습니다. 바흐의 청중은 독일의 일반 예배 참석자였지만 헨델이 염두에 둔 대상은 어쩌면 전 세계였다는 점을 기억해보면 시그널의 의미 차이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헨델의 곡에 이어 등장하는 곡은 기독교에서 가장 기쁨이 넘치는 이벤트, 바로 예수의 부활과 관계되는 모차르트의 하늘의 성모입니다. 그런데 이 곡의 알렐루야라는 가사 부분에서 혹시 헨델 메시아의 흔적이 떠오르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는 아는 사람에게만 와닿는 은밀한 시그널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알렐루야 부분은 역사적으로 가사보다 음을 훨씬 많이 채워넣는 멜리스마로 특히 유명한 부분인데요. 모차르트는 그 이전에 여러 작곡가들의 역사와 헨델의 발자취를 넘어서 극도의 화려함을 보여줍니다. 마치 사람의 목소리를 악기처럼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알렐루야, 단 네 글자의 가사로 얼마나 길고 화려한 음악을 탄생시키는지, 이를 통해 모차르트가 전달하는 부활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차르트가 전해주는 시그널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1부의 마지막 곡은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엘리야 중 주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리라입니다. 시작하는 부분이 어딘지 모르게 첫 곡, 헨델의 곡과 비슷하다고 느끼셨다면 작곡가의 시그널을 잘 받고 계신 겁니다. 이 곡과 첫 번째 헨델의 곡은 디장조의 화음을 펼치며 시작되는데요. 이 조성의 선택 역시 작곡가들이 보내는 시그널의 하나입니다. 디장조는 승리, 그리고 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조성으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듣는 이들은 자연스럽게 작곡가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께서 지켜주시리라는 굳건한 믿음, 기댈 수 있는 신의 힘에 대한 믿음이 이 조성을 통해 더욱 강조됩니다. 영국의 버밍엄에서 출연된 멘델스존의 엘리야는 영어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영국에서의 헨델 합창음악의 인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멘델스존이 헨델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더구나 헨델의 주종목인 오라토리오 장르이니 그 영향은 막강했을 겁니다. 또한 멘델스존의 바흐 사랑은 유명했고 그만큼 그의 음악에도 능통했습니다. 바흐의 오라토리오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죠. 음악에 있어서도 둘의 영향은 뚜렷합니다. 헨델과 바흐 시대의 다성과 화성의 균형은 멘델스존의 음악에도 잘 드러납니다. 특히 엘리야에서 합창 부분이 극찬을 받는 이유죠. 이처럼 모차르트와 멘델스존의 음악에 드러나는 이전 시대의 작곡가들, 헨델과 바흐의 흔적은 후대의 존경심과 음악의 영속성을 함께 드러냅니다. 동갑이지만 접점이 없어 결국 서로 만나보지 못했던 헨델과 바흐. 이들이 만나고 싶어 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아쉬움은 다행스럽게도 음악으로는 해소가 됩니다. 멀리 있지만 존경했던 서로의 악보와 음악 속에서 서로가 보내는 시그널들을 읽어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작곡가들은 어떤 시그널을 보내기 위해 합창이라는 매체를 선택할까요? 합창은 그 큰 규모로 듣는 이를 압도시키기 좋습니다. 다양한 면모를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화려한 짜임새를 보여주기도 좋죠. 여러 성부가 존재하니 다양한 조합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그 관계를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기도 좋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작곡가 헨델과 바흐, 그리고 모차르트는 합창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았던 작곡가들입니다. 바흐와 헨델의 시기를 두고 화성과 다성의 균형이 딱 들어맞는 시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매체가 바로 합창입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옛 작곡가들이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 보내는 시그널을 현장에서 합창단의 연주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작곡가들의 시그널이 아직 미묘하게 느껴지신다면 연주회 당일에 그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오디오 가이드에 담기지 않은 2부의 더 많은 국내외 작곡가들의 곡은 공연 당일 서울시 합창단 시그널 연주회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공간을 채우는 합창의 매력을 통해 현장에서 전달되는 시그널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월 2일 세종 MC어터에서 연주될 시그널, 그 현장에서 뵙겠습니다.